나르시시즘이란 자기 자신에게 과하게 애착하는 것을 뜻하며 자아의 중립성이 너무 과장되어 남을 무시하고 자신을 사랑하는 인격장애의 일종입니다. 자기애성 성격장애 나르시시스트의 특징 10가지. 첫 번째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내가 그러니까 나도 그런 거잖아. 내가 그렇게 했기 때문에 나도 이런 행동을 하게 됐잖아 와 같은 말은 나르시시스트들의 단골 멘트입니다. 나르시시스트들은 그들의 실수나 나쁜 행동에 대한 자신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클럽 회원들이나 카페 회원들이나 아주 가까운 관계 사이에서도 항상 승자와 패자가 있다고 생각하며 항상 자신이 승자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남들에게 충고하고 싶어 합니다. 나르시시스트는 모든 것에 대해 알고 있는 척 하기를 좋아합니다. 그들은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 사이에서 가장 잘 아는 척 함으로써 자기 자신을 과장하고 싶어 합니다. 자신의 빼어난 지식과 통찰력을 과시하고 싶어 합니다. 세 번째는 기다리는 것을 힘들어합니다. 나르시시스트는 자신이 특별 대우를 받아야 하는 존재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과 같이 줄을 서서 기다리는 것을 힘들어합니다. 자기 자신은 남들보다 특별하기에 기다리는 사람들 사이에 섞여 있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4번째는 과대망상에 빠집니다. 과대망상은 나르시시스트의 전형적인 증상 중 하나입니다. 그들은 자기 자신이 특출난 엘리트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자신이 얼마나 강한 영향력을 갖게 될 것인지 과대망상을 품고 지냅니다. 5번째는 특정 집단과 어울립니다. 나르시시스트는 높은 지위의 사람들을 이용하기 위해 그들과 어울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그런 사람들과만 어울리는 정도의 레벨이라고 생각하므로 잘나 보이는 사람들 무리에서만 놀고 싶어 합니다. 6번째는 경쟁심이 심합니다. 나르시시스트의 관점에서는 세상에 오직 두 종류의 사람만 있습니다. 바로 승자와 패자입니다. 그들은 항상 남들보다 자신을 우월한 존재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증명하려고 합니다. 맨 윗자리에 있으려는 욕구 때문에 그들은 다른 사람의 성공을 진심으로 축하하지 못합니다. 상대방에게 질투심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7번째는 작은 비난도 견디지 못합니다. 나르시시스트들은 자기 자신에 대한 가장 이상적인 이미지를 연출하고 유지하기 위해 애씁니다. 그러므로 타인이 그런 연출된 이미지를 수용하지 않거나 무시하거나 인정하지 않는다면 나르시시스트들은 그것이 아주 작은 비판이나 비난이더라도 크게 받아들이고 그것을 자신에 대한 공격이라고 생각하고 계속해서 상대방을 헐뜯습니다. 심지어는 분노를 가지고 언젠가는 복수를 하려고 마음을 먹습니다. 8번째는 주목받고 싶어 합니다. 나르시시스트는 대화를 지배하고 싶어 합니다. 사람들에게 깊은 인상을 주기 위해 이야기를 꾸미는 등 주목을 받을 수 있다면 가능한 모든 것을 하고자 합니다. 9번째는 사람들을 이용합니다. 나르시시스트들이 의도적으로 사람을 이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단지 어떤 일이 일어나면 그들은 항상 그 상황이 자신에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무엇이 자신에게 유리한지 등을 생각할 뿐입니다. 공감 능력 부족으로 그들은 매 상황에서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는 데만 집중하며 다른 사람을 비난하거나 험담하는 것에 대해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습니다. 나르시시스트들의 세상에는 오직 자기 자신밖에 없다고 생각하는 이기주의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10번째는 무언가에 중독되어 있습니다. 나르시시스트는 술, 쇼핑, 공부 등 무엇이 되었든 그들은 무언가에 중독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그 행위를 반복함으로써 자신이 최고의 자리에 있다는 감정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나르시시스트들의 중독은 자신의 빼어남을 증명하기 위해 나타나는 증상 중 하나입니다.